네, 여러분들 아주 나이스한 아침입니다. 자, 바로 바디 웨이트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5주 차고요. 얼마나 빠졌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9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바디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보면 한 자리는 들어온 것 같아요. 뭐 보시기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잡으면은 군살도 별로 안 잡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5주 미니 커팅 애프터고요. 요걸 이제 비포로 해서 또립 메스업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을 먹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이렇게 미역국을 맛있게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잡곡밥이고요. 요거는 고등어 조림 조금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밑반찬들 이렇게 먹겠습니다. 자, 원래 일요일에 항상 부모님이 교회를 가셔가지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시리얼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식사를 했는데, 오늘 어머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오늘 교회를 안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오붓하게 또 이렇게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이따다키마스. 맛있게 먹으세요, 맛있게. 여기나 이거 형이 산 거야? 맞네. 확실히 집밥을 먹어줘야 돼. 아, 어제 수지 먹었어? 너 뒤에 있는데 되게 맛있더라니까. 아니, 둘째 아들은 뭐 생각도 안 나? 자, 여러분들 밥 맛있게 먹었고요. 아, 머리가 좀. 자, 여러분들 오늘까지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은 오늘까지 미니 커팅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립 메스업을 할 겁니다. 5주 동안 이제 미니 커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만두는 이유는, 원래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미니 커팅을 하는 기간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로 봐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살이 좀 빨리 빠졌고,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갑자기 2주하고 다시 살찌운다 이러면은 굉장히 뻘쭘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억지로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5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왜냐면은 곱창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곱창 먹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할 거고요.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여태까지 알려드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쭉 가시면 되고, 이제 미니 커팅, 저랑 똑같이 미니 커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체지방률이 10에서 15% 사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니 커팅을 하는 기간은 맥시멈으로 한 6주 정도로 봐요. 근데 6주 안에 내가 목표로 하는 체지방을 못 만들었다, 그래도 립메스업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커팅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손실도 있을 수 있고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6주로 잡고 다시 립메스업을 하다가 한 한두 달 정도 다시 뒤에 미니 커팅을 하는 거지, 미니 커팅, 말 그대로 미니 커팅이에요. 너무 오래 길게 끌고 가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편까지 이제 제가 미니 커팅하는 그 과정들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꽤 많이 정보를 드린 것 같아요. 1편부터 어떻게 보면은 1편에서는 이제 어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단백질하고 칼로리만 맞추면서 이제 지방하고 탄수화물 유기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정보를 드렸었고, 2편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추가로 외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렸었고, 3편에서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지방, 이제 매크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고, 4편에서는 이제 정체기가 왔을 때 리피딩이나 치팅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요 비디오를 처음 보시는 분은 1편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최대한 담으려고 했으니까 그거를 다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립메스업 때는 단백질을 조금 줄여볼까 해요. 제가 다이어트 때는, 그러니까 파운드당 1g으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키로그램으로 따지면은 키로그램 곱하기 2.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좀 단백질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이어트 때는 단백질을 정말 충분히 많이 드셔주셔야 근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중요한 거고, 립메스업 때는 상대적으로, 단백질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이어트 때보다 단백질을 조금 덜 먹어도 됩니다. 왜냐면은
칼로리 잉여 상태이기 때문에 근손실이 일어날 그 여지가 상당히 적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단백질 어느 정도 드셔주셔야 되냐 하면은 몸무게 킬로그램 곱하기 1.5배에서 2배 정도 해서 자유롭게 드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한 몸무게 킬로그램 곱하기 1.8 정도 먹고 나머지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볼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에 살짝 좀 피곤하다고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좀 덜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번에는 단백질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조금 줄여서 그 비중을 탄수화물에 좀 더 많이 그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림메스업 하는 거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성대 권혁입니다. 자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림메스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메스업 같은 경우도 칼로리 설정하는 법은 아예 똑같습니다. 림메스업 편부터는 단백질만 맞추는 2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차피 이제 칼로리가 많아서 다이어트 때보다는 맞추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3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힘드신 분들은 2단계부터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단계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매크로 짜보겠습니다. 자, 목표 칼로리부터 구해야겠죠? 목표 칼로리를 구하려면 유지 칼로리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제 몸무게가 82kg니까 이 공식에 따라서 36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유지 칼로리는 2952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커팅 시와는 반대로 칼로리 잉여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더해줘야겠죠. 자 얼마를 더해야 되냐. 맥시멈 500 내에서요 자신의 운동 강도나 레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중상급자보다는 근육이 훨씬 잘 붙기 때문에 플러스 500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 같은 이제 중상급자는 근육이 상대적으로 잘 안 늘기 때문에 잉여 칼로리가 너무 많으면 상대적으로 체지방이 쌓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00에서 한 300 정도를 더해주는 게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플러스 200만 더해주고 차후 체중 변화를 보면서 조금 더 먹을지 덜 먹을지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유지 칼로리 2952에서 200을 더해서 3150이 나왔고요. 이것을 단지 탄 순서대로 배분을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부터 맞출게요. 제 몸무게가 82니까 여기서 1.8을 곱하면 148 정도가 나오네요. 자,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니까 148 곱하기 4를 하면은 592칼로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지방을 구합니다. 지방은 말씀드렸다시피 총 칼로리 대비 비율로 구합니다. 지방은 보통 20%에서 25% 정도를 잡는데요. 저는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25%로 가겠습니다. 자, 목표 칼로리 3150에서 25%를 곱해주니까 787.5칼로리가 나오고요. 지방은 1g당 9칼로리므로 이것을 9로 나눠주면 87.5g이 나옵니다. 자, 나머지를 이제 탄수화물에 다 때려 박습니다. 탄수화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총 칼로리 3150에서 592를 빼고 787.5를 빼니까 1770.5가 나오네요. 후, 자,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므로 이것을 4로 나눠주면 탄수화물은 443g이 나옵니다. 자, 정리해서 총 칼로리 대비 비율을 보면은 탄단지가 55%, 20%, 25%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 탄단지 그램수와 칼로리를 적어놓고 어플을 이용해서 맞춰 나가면 되겠죠.
우리 어디 갈 거야? 곱창 먹어야지. 어디로 먹을 거야? 아니 우리가 저기 뭐 홍대 가볼까 했는데 좀 불편하잖아 차 끄고 나가기. 그치? 그래가지고 일산에 보니까 좀 곱창 괜찮은데 많대. 일산에서 먹자고. 지금 먹으러 가는 거야? 곱창 배고파? 벌써 배고파. 곱창 우리 안 먹은 지 엄청 오래됐지? 2달 넘은 거 같은데. 두 달? 아까 오빠 다이어트 그렇게 오래 했지? 힘이 안 나지 말고. 곱창 먹어야 힘이 나지. 근데 오빠 뭐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거 방송 나가면 구독 취소 누를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아니야 안 취소 안 하는 사람들 오빠의 진짜 팬들이야. 그지? 그 전에 응. 그 전에 저기 그 심리 카페 한번 가보자 어때? 심리 카페 가서 뭐해? 서로의 그 뭐라 그래야 돼? 성격을 분석을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컨설팅을 받는 거야. 그럼 우리 성격이 제일 안 맞는다고 하면 어떡해? 해본 적 있어? 응? 해본 적 있어? 자 여러분들 여기 그 심리 카페에 왔는데 그 촬영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촬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은 그럼 그거는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성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랑 또 별개로 익숙해지면서 더 편해지고 더 이제 내 사람 같고 너가 아니면 다른 여자랑 있을 때 이렇게 편하지 않은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결혼하면 사랑이 없어질 거라는 건 아니야. 그것도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이라고. 딴 데는 뭐 다 도전한 스타일이잖아. 그치. 오빠가 오히려 더 안 하는 것 같아. 너 왜? 이 사람 물려보지 말자. 부럽지. 저번에도 한번 유튜버님이 오셨었거든요. 네. 여기 구독자 몇 명이래? 그건 뭐 물어봤어요? 왜 왔어요? 네? 2년을 만났잖아요. 네. 그럼 우리 서로 생각하는 성격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남친 생각하시기에 여친 성격이 어떤 것 같은지. 근데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거는 내가 이제 살아온 나날이 있으니까 쉽게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라 녹음이 대상돼서 음소거든요. 녹음을 해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내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여러분들 그 여기서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BGM 깔아서 제 모습만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아예 그 파일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촬영을 마무리하고 이따가 밖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짠. 자 여러분들 곱창 먹으러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여러분들 지금 곱창 먹으러 왔습니다. 자 곱창을 먹기 전에 제가 먹어주는 게 있어요. 바로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와이프로틴에서 나오는 지방 흡수 차단제 키토산이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다니는 건 아니고 제 여자친구가 항상 갖고 다녀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심리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죠. 그래도 조금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곱창 먹기 전에 15분 전에 이걸 이렇게 딱 먹어줍니다. 고기 먹으라고. 이렇게 딱 먹어주고 편하게 이제 곱창을 흡입해주면 되는 거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또 야외에서 이렇게 음식 먹을 때 트레킹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휴대용 저울이에요. 이게 근데 크기가 진짜 작거든요. 이게 아이폰 플러스 아니고 아이폰 8인데 제 핸드폰인데 제 핸드폰보다도 작죠. 그래서 제 손으로 잡으면은 요 정도 크기예요. 근데 요게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요걸로 트래킹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닌데 진짜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점 가서 앞접시 같은 거 이거 하나 받아요. 그 다음에 이게 끼면은 이게 영어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게 대창이다. 대창, 요즘 대창, 대창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무게 나오잖아. 무게 나오면은 요거 이렇게 재서 어플에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사람이 할 짓은 아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운동 유튜버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요렇게 한번 좀 해보려고 하려고 그래요. 리메스터 비언드. 왜냐면은 제가 또 이렇게 철저하게 안 하고 배나하고 이러면 여러분들도 저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관리를 이번에 좀 해보려고 저도 이제 좀 유지어터의 삶을 좀 살아보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 알려주는 유튜버가 어디 있습니까? 네. 어쨌든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제가 저번에 외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긴 했는데 좀 더 이제 예외가 없고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아무튼 뭐 여자친구나 지인한테 쿠사리 먹을 각오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옵션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 웬만하면 평일에는 그 매크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탄수화물 위주로 먹을 건데 주말에는 이렇게 조금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